저희 아버지께서 근무를 하시는데 갑자기 뇌졸중 증세가 악화가 되셔서 급하게 응급실로 내원하셨습니다. 아침에 잘 갔다 오겠다는 말이 유언이 됐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유산을 하게 됐거든요. 철판 들다가 한번 삐끗하면서 다리 저림이 너무 심해갖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했거든요. 진짜 화장실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죽어도 이 손이 말을 안 들어요, 너무. 내가 이렇게 더 이상은 해서 움직여서는 안 되겠다. 변호사님들도 찾아다니고 노무사님들도 찾아다니고 다 하나같이 어렵다, 안될 가능성이 더 크다, 막막함, 암담함,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라는 게 가장 컸고, 저도 이제 이게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정말 산재가 인정이 될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만 몰두할 수도 없고 이게 승인이 된다고 확신도 안 들었기 때문에 근골격 환자가 제대로 산재 승인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상수도 역사상. 이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한다 그러면 엄청 힘들다는 소리만 들었지, 이제. 아, 이제 잘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보다는 저희가 처해진 상황을 잘 들어주시고 그냥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셨던 거. 또 이제 홈페이지라는 이런 데 보니까 좀 끝까지 하신다라는 이런 이런 마인드가 저는 좀 저랑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발로 뛰셔서 대신 말씀해 주셔서 정말 내가 의리하길 잘했구나. 안 되더라도 한번 일단 해보자 그러고 시작한 거지. 내가 이렇게 좋은 날이 올줄 몰랐어요. 일하는 거하고 똑같이 봤잖아 지금. 맞아. 그게 너무 고맙지. 카톡으로 승인 가결되었습니다가 이게 오니까 그때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갑자기. 나에게는 약간 한 줄기 빛 같은. 수도가 엄청 뭐야 경력도 짧고 뭐 이래갖고 안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도 했었기 때문에 여하튼 산재 승인 받고는 되게 쾌재를 불렀어요, 사실은요. 너무 좋아갖고.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사람 일이라는 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도 사실 그냥 포기하고 있었어요. 반포기하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막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봐도 그래도 해보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게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만약에 저 같은 어려움을 겪고 또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셔서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떤 저와 같이 이제 허리 디스크하고 협착증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혼자 다 끙끙 앓고 눈치 보이면서까지 자비로 치료받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저는 아주 정정당당하게 산재 승인을 받고 산재 승인으로 치료를 받는 게 뭐라 그럴까, 읍소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찾아가면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닌가.